인생의 반이 내일로 살아온 시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일이라는 친구로 살아온 게 인생의 반을 넘어가는 그런 게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여름에도 그랬고 뭔가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약간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께서 저희 CD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CD를 다 구매를 해서 그리고 뭐 해외에서 발매된 것들까지 DVD나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액자를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그때 받았을 때 진짜 너무너무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잘 깊은 걸로 막 아 울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짜증나면 울 것 같은데 너무 막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시작 처음 팀을 할 때부터 있었던 스케줄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태 꽤 많은 한 4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겪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기쁜데 기쁘신가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은 제가 어렸을 때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밴드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음악을 막상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피아노라는 악기보다는 기타라는 악기가 더 약간 강렬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기타라는 악기를 처음 치면서 밴드를 해야겠다 나중에 그냥 내 길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제가 또 한국에 있지 않았어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밴드를 하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을 하겠다. 근데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너무너무 어쩔 때는 신기하거든요. 앞으로 또 뭐 어떤 고난과 역경 혹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뭔가 염원과 꿈과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그게 뜸해질 때가 있어요. 앨범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또 엄청 이거 공연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앨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막 상상을 하지만 요즘에는 그때보다는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혹시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 바쁘게 사느라 혹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잊고 있었던 꿈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도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서 친구들이랑 맥주를 한잔을 하든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이었습니다.